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국내 이야기만 하면 좀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참 그래서 사는 게 낭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서 사는 게 운명적으로 태어난 나라하고 시대를 만나지 않습니까? 부모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운명이지 않습니까? 오늘 외신을 보니까 참 이탈리아, 이태리 남자나 여자는 옷을 참 잘 입는 것 같아요. 이제 방송 마치고 저녁에 뭐 예를 들면 저는 가끔 자주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뭐 길다란 설명 없이 그냥 특정 지역을 걷거나 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이탈리아는 참 나라도 넓고 문화도 여러분들 아주 깊고 멋쟁이도 많고 그렇죠. 예. 이탈리아가 참 고달프네요 요즘에. 그래서 이탈리아가 6개월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워낙 많은 이런 난민들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넘어오니까 북아프리카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 터키에서 여러분들 뭐죠?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에 난민들이 터키에 온 다음에 터키에서는 배를 타고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탈리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정학적으로 운명적으로 그 나라가 치룰 수밖에 없는 그런 값어치라는 것은 우리는 대륙 세력인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될 어떤 필생의 과업을 부과받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탈리아가 여러분 보니까 사흘간 3천 명이 여러분 북아프리카에서 그냥 난민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데 내각에서 신민보호 및 해양부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거나 이탈리아를 소개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이탈리아 시장이나 거리에서 많은 아프리카 주민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오셨던 분입니다. 이탈리아는 올해 들어서 아프리카 북부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온 이주민이 크게 늘어났는데 올해 1월에 3월 이탈리아 해안에 상륙한 이주민 수는 26,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6,400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 정도가 되면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거죠. 비상사태는 앞으로 6개월간 지속되고 최근 4월 동안에 3,000명 이상의 이주민이 몰려왔고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시 섬은 지난 9일 하루에만 1,000명의 이주민이 상륙해서 비상이 걸렸다. 그냥 이주민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민청 만드는 사람들 참 생각들 잘해야 될 겁니다. 올해 초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바람이 잔잔한 날씨가 이점에서 지중해를 건너기 쉬운 기상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주로 리비아, 튀니지 이렇게 뭐 아프리카에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내정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으니까 더 나은 삶을 여러분 구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만 이야기가 아니고 이탈리아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북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온 해적들을 약탈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입니다. 기원 후 5세기에 이름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천년 동안 지중해는 이슬람의 바다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엔 로마의 바다였지만 그 이슬람 바다에서 해적들이 프랑스 해안, 그리스 해안, 뭐 이탈리아 해안을 그냥 노다지로 나 이름들 약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눈썰미가 계신 분들은 이탈리아 이름들 관광지들 보게 되면은 많은 그 집들이 해안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산이나 절벽 위에 이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은 해안을 갖고 있거든. 천년 정도 이름들의 해안가가 노략질을 당한 겁니다. 심지어는 로마도 이름 약탈을 여러 번 당하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도 로마를 보는 로마나 이렇게 이탈리아를 여행하거나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명성지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면은 그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이 좋은 시대를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놀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고단했을까.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하는 것은 그런 역사지에서 사람들이 투쟁을 보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탈리아의 해안 지방은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온 해적들의 노략질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에 여러분들 마을을 짓거나 절벽에 여러분들 위에다 마을을 짓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아주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데죠. 그런 저 이탈리아의 로마 위쪽에 그 해안에 친퀘텔레 이제 아주 유명한 해안 지중해의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마을들 해가지고 해적을 감시하던 이 도리아성 이게 아마 수백 개 지금도 남아있을 겁니다. 이탈리아 해안계 이 정식 명칭은 카스텔로 도리아 카스텔로가 아마 캐슬이라는 뜻인 모양입니다. 도리아성 예. 이게 있는 데는 베르나체라는 마을이죠. 예. 그걸 이제 우연히 어제 이 마을에 이게 지중해 바다지 않습니까? 지중해 바다가 아름답죠. 지중해 바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도리아 캐슬 해적을 이름 감시 감독하는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 왼쪽에 아주 지금은 평화로운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 위로 이런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일광욕하기도 좋고 이 도리아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해수욕도 하고 이렇게 즐기지만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광대한 바닷가에서 언제 이런 해적이 노략질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해적이 이런 노략질을 하는 목표는 뭔가 하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질을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노예시장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중동은 지금도 좀 그런 점이 부실하지만 인권 개념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이면 더 심했겠죠. 그래도 그 당시 서구의 여러분들 사람들은 인권 개념이 있어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북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면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찾아오는 일을 그때부터 한 겁니다.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서구에 진 빛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뭐 다극하니 뭐니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의 역사에서는 보편적 가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사람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이 넓은 바다에서 해적이 노략질을 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베르나체라는 어제 본 프로그램인데 예? 지금 이 젊은 사람들 다 와가지고 뭐죠? 예, 수영하고 뭐 다 좋은 시간을 가지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좋은 시대에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가끔은 예,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정말 역사적으로 좋은 시대가 난 겁니다. 뭐 실업난이 심하고 뭐가 심하고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운 좋고 너무나 뭐죠 행운아들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
이 천년 동안 뭐죠 약탈에 그냥 노출됐던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끌려가게 되면은 튀니지의 노예시장이 그냥 팔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런 상세하게 기술한 책이 바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 멸망 이후의 천년의 지중해 세계인 겁니다. 이슬람의 바닷가였던 거죠. 오늘 방송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런 이탈리아의 해안 지역에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북아프리카로부터 온 해적의 공격에 롱런 칸시콘스니까 오랫동안 이탈리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피크일 때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인 겁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이탈리아가 아마 19세기 때 통일이 되죠.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비로소 이 해적질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가지고 그냥 다들 산으로 숨거나 완전히 그냥 절벽 위에 뭡니까 집을 짓고 살았던 겁니다. 지정학적 요인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프랑스 해변가도 많이 약탈을 당했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 여름 약탈당한 지역이 이런 지역입니다. 이 해적들의 목표는 재물도 있지만 사람을 여러분들 납치해 가지고 노예시장에 파는 겁니다. 이 그림이 1516년부터 1798년까지 튀니지 등 지금의 튀니지나 리비아 등의 이런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노략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시칠리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반도가 장아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예. 이게는 아마 나폴레옹이 유배됐던 장소죠. 이게 붉은색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공격당했던 지역입니다. 시칠리가 특별히 심했죠. 그리고 뭐 여기도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뭐 다 이런 이 저 뭐죠. 예, 뭐 지근거리니까. 그렇게 천년이 됐는데 또 여러분들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북아프리카가 내전 등으로 여러분들께 혼란스러우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바다를 건너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기가 찬 거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뭐 이 시칠리에는 튀니지 출신들이 여러분들 그냥 운영하는 별도의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의 수가 이탈리아에 100만 이상 정도니까 지금이야 뭐 수백만 명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논문에 장기간의 해적 활동이 이탈리아의 인구에 여러분 이탈리아에 미친 이탈리아의 인구 증가에 미친 영향입니다. 1861년부터 시작해서 그 여름 영향이 언제까지 미치는 거 아니까 1971년도까지 이탈리아의 인구 증가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비로소 이런 1971년부터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1971년이면 아마 이탈리아가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경제 성장을 하던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소피아 로렌이라든지 이탈리아의 유명한 영화들이 나올 때가 1960년 70년대인 거죠. 이때는 깃발 날렸습니다 이탈리아가. 예. 이때 1971년까지 인구 증가를 억제한 겁니다. 인구의 여러분들 해적이 이 논문을 오늘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사는 게 낭만이 아니고 생존을 향한 투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는 게 좀 고단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한탄하시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삶 자체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난 것 자체가 투쟁인 거죠. 투쟁. 자원을 확보해서 예,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투쟁 자체인 겁니다. 그 투쟁을 뭐 툴툴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를 잘 보존해 가지고 예,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처럼 그렇게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 체제를 지키는 그 부분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냥 미진해 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죠.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16세기나 19세기까지는 한 1000년 정도 이상을 이렇게 여러분들 로마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1000년 정도를 지중해가 사라센의 바다가 돼가지고
해적 때문에 노략질을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지게 당했는데 이제는 또 북아프리카 이름 시리아나 튀니지나 아프리카 전체가 뭐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난민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넘어와 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참 이탈리아도 딱합니다. 딱해.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비상사태를 선언하겠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